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시장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분석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세 하락세를 이어오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FOMC 결과부터 짧게 리뷰를 해볼까요? 네. 사실 뭐 FOMC 우리 점도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점도표가 매년 이제 3개월마다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점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금리가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점도표 자체가 다시 좀 더 상향하는 모습을 연말에 또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그 뭐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외화 내빈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롬 파월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한다면 은행들이 대단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제가 우리 권비정 앵커랑 얘기하면서도 두 달 전부터 아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던 이유도 맞습니다. 미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겉으로는 아 우리 또 금리 인상 할 거야. 추가적으로 7월 달에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아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런 카드를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더 과한 액션이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사실 올해 초에 연준 의원이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매파 두 명이 나가고 중도 두 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점도표에 대한 상향은 약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단수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점도표 외화 내빈. 겉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게 얘기를 하고 미국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좀 비어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만큼 좋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겉으로 어떻게 해서는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고 금리 인상을 안 함으로써도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약간 외화 내빈에 대한 형태를 좀 띄는 그런 점도표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리고 7월 달도 저는 동결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하셨군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SK하이닉스가 이틀 만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네. 삼성보다 상승폭이 좀 더 컸는데 역시 엔비디아와의 밀접성 때문에 더 오른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또 DDR5에 대한 부분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독주체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또 DDR5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했던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 PCB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DR5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이제 PCB라는 것은 이제 도화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DDR5는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이 DDR5 전에 DDR4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DDR4지만 결국 이제 이 DDR4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 기대감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DDR5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 거기에 따른 또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위가 나타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도 좀 강세인데요. 네. 특히 사마 알루미늄이 올 초와 비교해서 한 20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기관의 매수도 한 16거래일째 이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진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알루미늄 자체에 대한 가공을 해서 제조하는 기업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알루미늄 관련주를 한번 특집으로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총 4가지 기업이 있고 국내에서 그중에서 가장 큰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은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자체에서 이제 삼 알루미늄이라든지 롯데 알루미늄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이나 또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삼알미늄이 이제 작년으로 따져서 작년 10월 달부터 따져서 보면 한 40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알미늄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반영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또 경량화에 대해 또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방점을 찍고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다만
삼알루미늄을 지금 사가지고 우리가 더블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되 대신에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소금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특히 보라티아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도 저희 한 달 전 원픽이기도 해서 네. 며칠 전에도 AS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지금 현재 두 배 가까이 네.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때가 11,000원 밴드였고 오늘 이제 22,450원까지 갔으니까 뭐 단기간에 뭐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고 뭐 달달이 한 가지 종목씩 100% 이상 또 수익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보라티알도 지금 현재 천 이름 관련된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지금 상승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지금 실질적으로 소금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사실상 방류될 것이라는 부분 자체에 베팅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는데 대신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나면 조정폭도 그만큼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구간에서 신규적으로 진입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신 현재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또 이런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방안으로 정리를 하고 대신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라티알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PCR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PCB 관련해서 꽤 많이 다뤘잖아요. 원픽 또한 세 종목 정도 나온 걸로 아는데 마진율이 낮아서 주도주는 될 수 없지만 뒤에서는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CB라는 것이 도화지입니다. 도화지. 우리가 미술 학생이 늘었다고 했을 때 사실 물감 같은 경우에는 빌려 쓰면 되거든요. 옆에 친구 거 빌려 쓰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스케치할 때도 연필 같은 것도 친구 거 잠깐 빌려가지고 쓰고 나면 되죠. 하지만 도화지는 어떻습니까? 도화지는 한 명당 한 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도화지가 근데 비싸지는 않아요. 도화지가 제일 쌉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DDR5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PCB에 대한 주문량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PCB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저희가 PCB만 한 네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 코리아 서킷트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사실 자회사가 테라닉스라는 회사가 100% 전장 PCB가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 현우산업과 아비코전자가 둘 다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었고 뭐 아비코전자는 현재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었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앞서 봤던 이 DDR5 관련된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PCB 관련주는 지금 현재 가장 약한 모습들을 좀 나타냅니다. 결국에 낙폭과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PCB 관련주를 하나 선택을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스마트폰을 좀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PCB를 좀 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기타 부품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뭐 오늘 여기 안에서도 제가 오늘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이 네. 여기 오늘 방송용으로 적합한 종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은 조금 벗어나더라도 대장주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텐텐베거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텐텐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블베거 정도는 종목이 매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면 한 두 배 정도는 생각하고 해보자 해서 대장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TLB라는 기업인데 TLB는 사실 제가 타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이 TLB 같은 경우에는 DDR5 인쇄회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납품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밑에 보시면 이제 고부가 가치 군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자, 이 고부가 가치 군이라는 글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층 PC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DR5용 PCB 자체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이 다른 여타의 일반적인 PCB보다는 단가가 좀 더 비쌉니다. 거기에 따른 부품 자체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TLB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TLB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종목 TLB 한번 눈여겨보시자 말씀도 드리면서 조금 가격이 떠 있다 싶으시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에 일주일 이상을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원픽이었던 아비코전자와 현우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PCB를 만드는 기업이고 오늘 TLB는 DDR5에 들어가는 PCB를 네.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대덕전자에서 분사했던 기업이고 네. 사실 이 대덕전자가 지금 DDR5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거래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4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기업 심텍이라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 DDR5에 상당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우산업이라든지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PCB 그리고 이제 아비코전자는 차량용과 그리고 DDR5 둘 다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했던 거고 그다음에 강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TLB입니다. 지금까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